나도 저렇게 빠르게 일하고 싶은데 어디 신박한 단축키 같은 거 없나? 다들 이렇게 컴퓨터 활용에 능숙해지고 싶은 적 있으시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알면 도움되는 윈도우 단축키를 준비했습니다.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 보면 창을 두 개 이상 띄워야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유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윈도우 키를 누르고 방향키 버튼을 눌러보세요. 이러면 현재 띄워져 있는 창이 정확히 반으로 나뉘어지고 옆에 새로운 창을 띄울 수 있게 해줍니다. 동시에 두 가지 화면을 봐야 할 때 유용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윈도우 키를 누르고 위쪽 방향키를 누르면 창을 하나 더 띄울 수 있답니다. 바탕 화면을 보고 싶은데 현재 띄워져 있는 창을 다 내리긴 귀찮을 때 있으시죠? 이럴 때는 윈도우 키를 누르고 쉼표를 눌러보세요. 그럼 창을 내리지 않고도 바탕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띄워져 있는 창들이 너무 많아서 다 내리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윈도우 키를 누르고 D키를 눌러보세요. 그럼 현재 띄워져 있는 창들이 다 내려간답니다. 그리고 지금 맨 앞에 띄워놓은 창을 제외하고 다른 창들은 다 내리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윈도우 키를 누르고 홈키를 눌러보세요. 그럼 맨 앞에 있는 창은 그대로 있고 다른 창들은 다 내려간답니다. 컴퓨터 하다가 잠깐 자리를 비워야 할 때 이럴 때 유용한 단축키가 있는데요. 윈도우 키를 누르고 L키를 눌러보세요. 이러면 컴퓨터를 잠글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작업하다가 어떤 특정 파일이 필요할 때 이럴 때는 윈도우 키를 누르고 E키를 눌러보세요. 그럼 파일 탐색기가 뜹니다. 원하는 파일을 검색할 수 있어요. 인터넷을 하다가 글씨가 작다거나 무언가 확대해서 보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윈도우 키를 누르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세요. 이러면 돋보기 창이 뜨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윈도우 키를 누르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창이 확대되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다시 창이 축소됩니다. 내가 시작줄에 고정해놓은 프로그램을 마우스 클릭 없이 실행시킬 수도 있는데요. 윈도우 키를 누르고 숫자 버튼을 눌러보세요. 이러면 숫자의 순서대로 시작줄에 고정된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작업 관리자를 더 빠르게 실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컨트롤, 쉬프트, ESC를 눌러보세요. 이러면 컨트롤, 알트, 딜리트를 누르는 것보다 더 빠르게 작업 관리자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와, 진짜 빠르고 간편해졌어. 어떠세요? 이렇게 간단한 단축키만으로 여러분의 작업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용한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